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웃는다고 하지만은 코끼리가 만약 그런다면 믿으시겠습니까? 10년 동안 자신을 돌봐준 사육사의 말을 따라하는 코끼리. 직접 들어보시죠. 전준원 기자입니다. 올해 16살 난 수컷 코끼리 코식이. 사육사가 말을 건네자 이에 화답하듯 뭔가 소리를 냅니다. 이번엔 소음을 제거한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사람의 말처럼 발음이 또렷합니다. 코시기가 사육사의 말을 흉내내기 시작한 것은 2년 전. 지금은 7개 내지 8개의 말을 발음할 수 있습니다. 보통 코끼리는 저주파음을 내 사람이 직접 들을 수 없지만 코시기는 코를 입천장에 밀착시켜 바람을 불어넣어 소리를 내는 점이 특이합니다. 그렇다면 코끼리가 내는 소리가 사육사의 목소리와 얼마나 비슷한지 동시에 들어보시겠습니다. 누워. 누워. 음색을 비교했을 때 사육사의 평균 기본 주파수는 130Hz, 코끼리는 132Hz로 거의 비슷합니다. 다음은 발음이 얼마나 유사한지를 비교하는 공명실험. 사육사는 570Hz와 2650Hz, 코끼리는 550Hz와 2400Hz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 톤의 주파수도 유사하고 또 말의 정확성을 나타내는 공명 특성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정확도를 비교해 보니까 94% 정도가 얻어졌는데. 코시기의 경우 10년 동안 자신을 돌봐준 사육사와 더욱 돈독해지고 싶어 말을 따라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준홍입니다.